네,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전라남도 광양시 와우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우지구는 광양시 중마동 와우마을에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인데요. 인근에 위치한 동광양 대표 주거지인 마동지구와 광영, 의암지구, 그리고 서광양의 신주거벨트인 성황도의지구와 환길지구, 황금지구와 함께 빛나는 발전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광양시의 주거 핵심 입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광양시 와우지구는 교통 인프라 또한 뛰어난데요. 지구 중앙을 통하는 백운로를 이용해 중마동 중심가와 대표 배후지인 제철소로의 진입이 용이하고요. 백운로를 따라 이어진 이수신 대로를 이용해 여수로의 진출 또한 편리합니다. 광양 내 거점 이동뿐만 아니라 동광양 IC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광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중한 곳이죠. 세계 최대 규모 단열 제철소인 포스코와 인근의 금속 가공, 전기 장비 등 철강 산업 관련 협력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연매출 약 83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의 화학공업단지인 여수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에는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기업 약 300여 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밖에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배경으로 광양만권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성해 글로벌 해양 물류와 산업 거점으로 많은 산업 단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여수, 율촌 산하에 약 20만 명의 근로자와 광양 항및 제철소에 약 10만 명의 근로자, 총 30만여 명의 광양만권 근로자들의 각광받는 핵심 주거 요충지가 바로 이곳, 광양시 와우지구입니다. 광양 와우지구의 생활 인프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분양연장 바로 뒤로 가야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남해바다가 있는 배산 임해지역으로 고층에서는 바다 조망도 가능할 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와우 생태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내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와우지구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광양시청을 비롯해 동광양 중마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이미 조성된 풍부한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합니다. 학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장 인근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광양제철고, 한국창의예술고 등 명문학군도 인접해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도 주거벨트를 끼고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포용 가능한 최적의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상권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와우지구입니다. 활기찬 도시 광양, 이곳에서도 풍부한 배우 수요와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라남도까지 갑니다. 광양으로 자리를 옮겨볼 텐데요. 자, 광양시 중마도, 와우지구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눈길을 끄는 곳인데, 여기 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광양시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광양시 하게 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자자들이 많은 좀 인기를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죠. 이제 국가의 산업단지들이 즐비한 곳에 위치해 있다. 즉, 직장의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한 38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산업단지가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해제가 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광양시 이제 그 와우지구라는 그 신도시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다라고 저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동광양 IC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수신대교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어 직장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면적을 보시게 되면 이 전용 면적이 84.8493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35평형 이상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9개동으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은 2024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모델하우스에서 물건을 보신 이후에 계약금만 내시고 또 중도금 무이자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용으로는 상당히 좀 안성맞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조감도를 보시면 상당히 좀 세련됐죠. 그리고 2024년도 내후년에 10월 달에 이제 준공되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 뭐 LTV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이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총 9개동으로 좀 지어지는데 구석구석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또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양 쪽이라든가 또 여수라든가 또 순천 쪽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대규모 단지로 좀 지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12권 안에 12권에 들어가 있는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설계로 해서 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내부적으로 또 건물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동광 거리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또 이제 평형 타입으로 보시게 되면 84A 타입과 84B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906세대로 좀 지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접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도 상당히 좀 커뮤니티 시설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게 공간도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고요. 이 가장 큰 특징은 동간의 거리입니다. 동간의 거리가 약 한 100m에서 적게는 약 한 80m 정도로 동간의 거리가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내부 설계를 보시게 되면 내부 설계 자체가 이 4베이로 혁신 설계로 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패트리 공간을 집어넣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다는 것도 이 물건의 특징이고요. 뭐 거실 팬트리뿐만 아니라 주방 팬트리, 다양한 어떤 공간 구조를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본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실의 어떤 면적을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내부에도 하나 만들어놨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뭐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안에 좀 보시게 되면 뭐 히트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실내 골프장 등 다양한 구성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이 실내 골프장 같은 경우도 뭐 10개의 실내 골프장이 들어갈 정도로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뭐 도서 공간이라든가 또 휴게 공간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호수, 조그만 호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다양하게 유아 공간, 또 어린이 공간, 또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한 섹터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공까지 딱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고요. 보셨다시피 9개동에 이렇게 알차게 그리고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내부 공간도 보시면 4베이의 정말 널찍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지금 커뮤니티 시설들까지 완벽한 그 들어가는 장점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물에 대한 특징까지 살펴보셨는데 건물은 아마 쏙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마동 와우지구라는 곳이 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죠? 자, 그러면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들까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입지는 이 광양 쪽의 입지는 이시진 대교하고 어떻게 인접해 있느냐, 또 순천과의 거리가 좀 고속도로가 잘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매길 때 좀 평당가가 좀 잘 매겨지고 또 덜 매겨지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시진 대교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수하고 직결되는 도로, 즉 대교하고 직결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배국로를 통해서 동광양 IC하고 인접해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지리적인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와우지구 하게 되면 와우지구에 약 한 3천여 세대의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규모 단지로 좀 들어서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기에 초등학교하고 또 중학교가 이 단지 내에서 가깝게, 즉 5분 거리 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 교육 환경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에 여수라든가 순천 또 광양 같은 경우에 하나의 좀 특징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그 여수 밑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이게 순천 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1시간 반 정도의 어떤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것을 광양 쪽으로 좀 끌어와서 교육 환경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새롭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단지가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는 뭐 생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이 광양 쪽 같은 경우에 하나의 좀 특징은 여순광이라고 해서 여수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에 순천 가격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양 쪽의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 순천의 30평대의 또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한 5억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본 물건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뭐 35평형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약 3억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실거주 하면서 어떻게 안정감을 좀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호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쪽 주변 지역은 산업단지,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위치했는데요. 이 광양 쪽의 하나의 좀 특징은 1인당 평균 근로자의 어떤 그 소득액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 쪽 같은 경우는 1인당 급액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전세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가 뚜렷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수, 순천, 광양 쪽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순천이라든가 여수 쪽에 주요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약 한 5억 5천에서 5억 9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3억 아주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힘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성 대상 지역에서 해지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광양 쪽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이 꾸준하게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우지구가 특히 주변 지역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의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묘도 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산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2조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 묘도 항만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약 한 3만 명 이상의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진주에서 광양까지 연결되는 이 경제철 사업, 즉 복천제철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러다면 광양에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 많은 관광객 수요를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뭐 고봉산 관광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또 이수진 대교의 테마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직장 수요층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으로도 앞으로 좀 크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양시 중마동 아파트를 둘러싼 입지 여건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개발 호재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우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 그 안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로 살펴드리고 있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광양시 중마동의 아파트 무엇보다 역시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자세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35평형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3억 아주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첨단 IoT 시스템을 넣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아파트와도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실수요자로 접근하게 되면 주변에 초중학교와 중학교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라든가 월세를 넣어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현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0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계약금을 놓고 중도금 무이자를 끌고 가시다가 추후에 전세를 놓거나 또 대출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현 시세가 약 한 2억 2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2024년도 정도면은 많은 또 직장의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투자 금액 자체가 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관광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들이 꾸준하게 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갭투자 형태로 해서 단기투자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